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안녕하세요. 나라바이오 마케팅팀 김영래입니다. 오늘은 1월부터 5월까지 벼 재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쌀은 대한민국 밥상이 없어서 안 될 주식 중 하나인데요. 이 쌀은 1만 년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 벼 재배는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으로 전파되어 한반도에는 5천 년 전에 도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공급해주는 쌀,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이러한 쌀 재배에 대해 중부지방, 중모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2월 중순부터 논관리로 객토 및 퇴비 살포를 진행 후 3월 중순부터 육류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파종 전 종자의 준비 과정인 소금물 가리기는 매벼 기준 1.13으로 물 20L당 소금 4.2kg이 적당합니다. 또한 종자 소독을 해주시는 동시에 종자의 활력을 위한 종자 담그기를 15도씨를 유지해 7일 동안 담가주셔서 적산 온도 100도씨를 맞춰주시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벼 기계 이항모에서 출하 상태를 좋게 하고 생육이 균일한 모를 기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은 파종기로 종자 수분 체크 및 싹 틔우기를 해주시는 시기입니다. 종자 수분 체크는 종자를 손으로 쥐었다 폈을 때 손에 붙지 않을 정도가 적당하며 싹 틔우기 온도는 30에서 32도로 암일 조건에서 2, 3일간 싹을 틔워줍니다. 혹시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 수시로 보충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논관리의 일환으로 저희는 땅무자 플러스 10kg를 한 포 200평 한마지기 기준으로 살포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4월 하순부터는 육묘 시기로 이때 모판의 적정 산도는 pH 4.5에서 5.5로 맞춰주시고 모짜리 설치는 일항면을 고르게 하여 상자가 잘 밀착되도록 하고 물고랑을 설치하여 일항면 2, 3cm 아래까지 물을 대주어야 합니다. 저온에 의한 냉해 우려 시 모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육묘 시 산파 상자는 300평당 소요량 30개에서 33개를 기준으로 재배 면적에 맞는 상자 수를 확보하시는데요. 이때 상자당 파종 시 균일한 생장을 위해 적정량을 파종해야 하는데요. 중립종 기준 120에서 1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출하 관리를 위해 온도를 30도에서 32도를 유지하면서 적정 수분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시기에는 뜻모, 모잘록병, 키다리병, 모마름병 등의 병해가 올 수 있으며 생리장에는 들뜸모, 백화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뜸모 현상은 너무 밀파를 하여 상토가 너무 건조해질 경우 뿌리가 목말라서 물을 찾아 위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인데요. 이때는 수분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백화묘 같은 경우 출하기의 온도가 높으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출하까지 30에서 32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출하 후에는 묘의 옷자람을 억제하기 위해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육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뜸모 같은 경우는 급격한 온도 변화, 종자 밀파로 상자 내부가 과습하며 모판흙 중에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모잘록병은 토양의 산도가 6 이상 혹은 4 이하, 높은 출하 온도 및 일교차가 심할 시 발병이 심한데 이러한 조건의 개선과 동시에 상자를 논흙 대신 가는 모래로 덮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의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종자 소독이 필요한 병해이며 동시에 모마름병도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 모 생육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물 20L 기준 모두싹 프리미엄 20g, 모두싹 아미풀 10ml를 모 생육 초기 1회, 2주 후 1회 살포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5월 하순부터는 이항기에 들어섭니다. 이때는 특히 이항전 모종의 녹화 관리로 직사광선 조절을 통해 백화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높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5월 하순까지의 벼 재배 중 육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벼에 관한 다음 영상에서는 이항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우리 밭이고요. 이건 다른 집 농가입니다. 다른 집 건데 이거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종자는 같은 종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거 올해 유기농으로
우리가 모둠삭으로 농사한 거고요. 이거는 모둠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밭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다 나니까 우리 밭까지 침범하죠. 정말 우리도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겪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판이, 밭에 자판이 좋네요. 네, 보시다시피. 같은 미르찰인데 네. 같은 날 심었어요. 같은 날 심었고 이거는 땅부자로 사용하지 않은 거. 네, 미르찰. 네.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서른 한 개. 첫째 키 면에서도 완전히 차이 나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잎의 두께, 네. 넓이. 네. 네. 땅부자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네요. 해당 영상이 조금이나마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건강한 작물 재배를 위해 저희 나라바이오 무드싹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